정치는 10대부터 조기 교육해야 된대요. 거 봐, 맞죠? 내 말이 맞는 거야. 내 말이 맞는 거야. 프로거든요. 정윤 선수한테 샤워하려면 방수밴드가 필요하니까 밤에 회식 끝나고 방수밴드 사오라고 시켰답니다. 편의점 네 군데를 그 밤에 돌아서 결국 사다 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형, 저 언제까지 심부름해요? 진짜요? 아, 이러면서 용태기한테 이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도 죽인데 용태기가 뭡니까? 용태기가 박용택 선수라고 해주셔야죠. 저도 아차 싶었어요. 자, 이제 상위 타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안타와 볼넷 100% 출루하고 있는 정근우 선수고요. 올해 정근우 선수가 MVP 받은 적이 없잖아요. 타율 보세요, 이때 생각. 아, 타점도 없었던 선수. 지난 경기에 타점도 처음 기록했죠. 네, 당연한 말씀을 제가. 아무리 예능이라 그래도 네.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고품격 이 야구 방송입니다. 타점 하나인데 무슨 MVP예요? 뭐 인생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더라고. 솔직히 뭐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가자, 그럼 오늘. 네, 오케이, 가만, 가만! 너무 높게, 또다시 볼넷을! 이제 점점 팀이 하나가 되어간다고 느껴지는 것도 오늘 경기장에 와서 선수들이 우리 침착해야 된다, 지난 경기 이겼다고 들뜨면 안 된다, 그러다 당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경기를 차분하게 준비를 했다 그래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박영택 선수도 이야기하고요. 네. 혼자 급하죠, 이게? 아, 그래 오늘 플레이가? 오늘 박영택 선수 아직까지는 2타수 못 한다. 본인의 말을 지켜야 됩니다. 좋다, 아마 좋다, 좋다.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초구, 몸쪽 스트라이크. 더블, 더블, 더블! 하나, 하나, 하나. 천천히. 정근우, 김문호, 박영택 모두 이근혁 선수는 초구 스트라이크는 잡아냈어요. 지금부터입니다. 네. 오늘의 이대현 선수의 컨디션이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한 점만 전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경기를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달려, 달려, 달려! 치는 선수 박용택. 아주 잘 쳤죠. 아니, 박용택 선수가 누가 쳤는데? 저죠. 아, 지금 중계 때 말씀해 주신 건가요? 두 타석 내내 그냥 편하게 놔뒀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좀 안 따졌어요. 아주 놀라운 광경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밀실에서 중계를 하고 있어서 선수들은 저희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중요한 안타였잖아요. 아 그렇죠. 몬스터즈가 지난해와 가장 달라진 것이 장채원 단장께서 많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뎁스가 꽤나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 팀과도 경쟁입니다만 포지션별로 이 주전 경쟁 싸움이 꽤나 있어요. 정말 그렇죠. 내야수도 보면 지금 구태웅, 황영무, 원성준, 고영우 선수까지 모두 유격수 3루, 2루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왜 홍구 얘기는 안 하세요? 이용구 선수가 유격수를 볼 수 있어요? 아니, 내야잖아요. 아, 그쵸. 예. 포수 아니고. 아, 너무하십니다. 그 몬스터즈 내 소모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요? 경기 출전이 적은 선수들을 삐꾸지라는 이름으로 이용구 선수가 만들었다 그래요. 예. 아, 거의 두목이에요? 거기 수장이에요. 그래서 별칭이 삐꾸짱입니다. 아, 진짜로요? 아니, 그 모임 되게 좋은데요? 뭐까지 아니, 우리 써용만 사요, 한번 출연하는 거. 아, 삐꾸즈요? 궁금하지 않아요? 삐꾸즈요? 아니, 이게 삐꾸즈는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아, 예, 우리가 삐꾸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저희가 붙인 이름 아닙니다, 삐꾸즈. 이용구 선수가 수장으로 만든 이름이에요.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된다. 높이, 높이, 높이. 아, 이병 선수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 이 마음 먹고 오늘 하나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도 저녁 식사 때 삼겹살을 먹는데 술을 입에도 안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물잔만 앞에 두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삼겹살인데요. 가자, 내려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렇습니다. 이기강이었다. 여우야, 못 들었다. 이야. 이렇게 결국은 안타를 만들어내는 이대호입니다. 네, 우리가 이대호를 물로 볼 뻔했습니다. 아주 좋은 안타 쳤고요. 지난번에 정유범 캐스터가 이 이대호 선수는 장타자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지만 네, 그냥 모두가 이 물로 보는 이대호 선수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늘 와서 맞았어. 형이 친 거 아니야. 어제 안 나와서 오늘 나올 때 됐다. 뭐라 친다. 바로 나온다. 가자 가자.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4연타수 홈런. 아 그렇죠. 오전에 저기. 아 오전에 상. 그때도 맞아요. 비예보 때문에 경기 좀 일찍 했죠. 네. 뭐 가드 색깔이나 보드 색깔은 진짜 미신입니다만 그 오전에 잘 치고 이런 건 바이오리듬이니까요. 꽤나 과학적입니다. 이거 미신 아니에요. 요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센터 쪽에 사라져 친다. 나온다니까. 바이오리듬은 과학입니다. 이렇게 하죠. 수업 이후에 점수를 만들어내는 중심타 선해본 서드 박용택 그리고 이대훈입니다. 어설픈 거 안 돼, 어설픈 거. 자, 어설픈 거라고 안 돼. 이게 야구를 할 때 굉장히 좀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박용택 선수는 어쨌든 이 출루를 하고 나서 4번 타자가 해결. 네. 이런 완벽한 클린업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향후의 경기들은 다 11시 반에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뭐 컨디션 다 필요 없습니다. 11시 반에 해야지만 잘 치는 타자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네. 그게 또 팀의 4번 타자. 아, 그럼요, 그럼요. 빨간 장갑, 이런 건 사실 미신 맞거든요. 맞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바이오리듬은 이건 과학이에요, 생체 과학. 진짜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됐고. 아, 얼마 얼마만에요. 일찍 와서 연습하네. 우리요? 감독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감독님이 더 잘 아시지 않으세요? 아직까지 그러실지 몰랐지 나는. 근데 이거는 참 좀 기분이 묘한 게 그동안 감독님을 위해서 이제 했는데 네. 최근에 하고 이게 7할 승률 안 되면은 뭐 힘든 게 아니라 폐지인데요. 그럼 감독님이 우리 승률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걱정은 하는데 나는 또 학교 대표로 왔기 때문에 뭐 그거 상관없이 네, 네. 그러니까 유희관. 아 유희관. 걔 또 중앙대잖아요. 맞아. 유희관이 좀 던지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요즘에 신재영도 좀 좋잖아요. 아 신재영 거는 칠 것 같아. 왜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신재영을 감독님이 맞돌이라고 하시는 거네요. 아니 나는 그런 의견 없고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게 우리 애들이 네. 아, 그 정도 하면 안 되지. 신재영 공은 네. 이렇게 배트에 좀 많이 걸칠 수 있는 확률인데 그 슬라이더 던지면은 애들 우리 학생들은 네. 이렇게 막 풀스윙을 안 하고 웬만하면 컨택 위주로 웬만하면 특히 투스트라이크 네. 이후에는 네. 신재영 나오면 과연 삼진을 당할지 그러니까. 슬라이더 공략 대치 근데 사실은 이제 투수가 좀 많이 부족해서 네. 오늘 선발 던지는 친구는 이것도 방송에 뭐 어차피 뭐 네, 네. 편집하시겠지만 네, 네, 네. 작년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네. 유리그를 못 뗐어요. 이거는 절대 편집 안 돼요. 그러세요. 성만 알려주세요. 성. 김. 김. 등 넘버는. 몇 번이지? 성주가 몇 번이지? 성주. 성주가 몇 번이지? 성주. 아, 성주. 아, 예, 됐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이거 뭐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내가 이것도 다 까야 돼. 누나를 사귀었어. 누나를 사귀었어. 원상렬을 봤다. 원상렬을. 그거 최대 누나. 누나를 내가 소환을 했지, 내가. 네. 아, 그래서? 또 1학기에 성적을 못 내면은 둘 다 같은데 그냥 안 두겠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1학기하고 지금 성적은 좀 잘 받고 있어요. 아, 저 이렇게 감독님이 오픈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 되지, 되지. 어찌 될지 몰라도 나는 되지. 오늘 선발 투수야. 김성주가요? 김성주 선발. 와, 진짜 김성주 보는 거예요, 우리? 선발인데. 네. 아마 김성주한테 고생 좀 할 거야 오늘. 아 그래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까다로울 수 있지. 좋으면은 마지막까지 던질 수 없어. 좋으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된 날이면. 아 그런 거.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빼고. 바로. 또 내일 또 선발이라.
말도 선발. 작전은 그 작전이니까. 복권인데 복권. 오늘 아마 그 한문철 씨가 들으면 조금 싫어할 것 같은데 한문철 씨하고 똑같이 생겼어. 한문철 변호사요? 똑같이 생겨, 똑같이 생겨. 빼꼼빼꼼 되세요. 한문철, 네. 너 왜 나왔어? 구경 해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2학년 오늘 선발투수 김성주입니다. 오늘 잘 던져서 9이닝 노히트 넣으러 가겠습니다. 너 너무 이... 무슨 일 있다, 넌? 물어 뜯는다 그래, 완전 그냥. 이빨 갈고 왔다 그래. 네. 주자를 또 어떻게 먹냐, 이제? 아, 기름. 대호한테 기를 내가 기가 좋은데 대호 형이 기가 더 좋겠구나. 3학년의 김준이 형 최고 구속 144 평균 138이고요 체인지어 포크볼 스플리터 슬라이더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김준이 형 선수입니다. 변화구 밑에 있는 체인지어 포크볼 스플리터 슬라이더 138kg 144kg. 뒤집겠다 이번에 뒤집겠다. 중태이 이루타 치면 뒤집 수 있다. 예스! 됐어. 됐어, 됐어. 누구야? 똑딱이 말고 이거 한번 하라고. 저도 마음은 저쪽으로 가 있어요. 아, 이 목소리, 얘네 목소리 다 들려. 아까도 홈런실로 1위 치는데 끝에 막 센터로 갔잖아. 야, 그때 우리가 엄청 칭찬했거든? 요번에 주자 한 명 나가면은 야,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볼래?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볼래? 일로 와서. 이거. 해설자가 야 경기 중에 선수랑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주자 한 명 나가면은 이거 한번 하라고, 역전. 형 이따 닭갈비 좀 줄 테니까. 3루 주자 홈으로 달려요. 네, 홈! 홈! 슬라이드. 죽었다! 됐다! 홈까지 깨고 있습니다. 이렇게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문경원. 입! 교원이! 나라 랭기네. 교원이! 나라 랭기네. 좋았어. 교원이 잘하네! 교원이! 잘한다. 잘한다. 교원이 잘해. 오케이. 그리고 문경원 선수가 충청도에서 사는데 롯데 자이언츠 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대호 선수를 보고 롯데 자이언츠 팬이 됐다 그래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선수가 이대호 선수라고 합니다. 그 선수의 타격으로 자신이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대호 선수 하이파이브까지요. 와, 꿈이 이루어진 오늘이네요. 본인이 전설로 생각하던 이 선배의 타구에 홈에 들어왔으니. 네. 그래서 저렇게 빠르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박용택이 쳤을 때 얼마나 빠르게 들어왔는지.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우리 19살, 10대는 정치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뭐 네. 모르니까요. 아기들. 저는 10대는 이 정치 드라마에 끌어들이지 않겠습니다. 20살이 돼서 내년엔 그때부터 할게요. 야, 너무 잘못한 것처럼 느껴요. 왜 그러세요? 아, 19살이잖아요. 아니, 재밌자고 한 건데. 아, 그렇죠? 네, 진짜 이러깁니까? 장시현 단장님이 정치는 10대부터 조기 교육해야 된대요. 뭐 봐, 맞죠? 내 말이 맞는다. 내 말이 맞는 거 프로거든요, 여기는. 아니, 그러다 기죽어서 멘탈 나가면 어떡해요? 야, 너 유대인들이 5살이니까 몇 살부터 야, 돈에 대한 교육받는 거 몰라요? 너는 뭐 세계의 흐름을 모르냐? 뭐 그렇게 낡은 생각에 빠져있어. 아, 이태, 유태인들 금융교육이랑 문서즈 아니, 정치교육이랑.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몸에 열이 나네, 열이 나. 아, 근데 대박이다, 문교원. 좋다. 자, 이제 경기 3회초입니다. 선두 타자 정의윤입니다. 준비가 여윤이! 준비하지 마, 슬로우가 먼저야! 어젯밤에 박용택 선수가 그 어제 경기 슬라이딩 기억하시죠? 그 슬라이딩 네네네. 때문에 무릎 쪽에요. 완전히 상처가 심해가지고 피가 많이 났었어요. 네네. 근데 정의윤 선수한테
샤워하려면 방수밴드가 필요하니까 밤에 회식 끝나고 방수밴드 사오라고 시켰답니다. 편의점 네 군데를 그 밤에 돌아서 결국 사다 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형 저 언제까지 심부름해요? 진짜요? 아 정유 그래서 착하네요. 착해요. 그래서 몬스터즈는요 일단 그 40살까지는 심부름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정유 착합니다. 쟤 지금 뭘로 치냐? 반창고 붙여. 텀블러로 쳐야 돼, 텀블러. 빨리 하나씩 줘라, 아이들. 예. 아, 빨리. 그거 알아? 뭐요? 교원이가 네. 방망이가 딱 하나야. 저게 아. 깨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 방망이, 누가 이 방망이를 주냐 이것도 궁금한 거야. 아, 방망이가 하나밖에 아까 없어요? 아까 막 그런 얘기를 했어. 네. 그래서 내가 아까 근우한테 네가 주라고 했는데 모르지, 누가 어떤 선배가 줄지 모르지. 빗자루 들고 칠 수 없잖아, 이제 어떻게. 엄마한테 혼났다 이런 생각할지 몰라. 19살인데 아, 맞아 맞아. 우리 엄마가 이거 절대 부러뜨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럴지도 몰라. 애기잖아. 방망이 한 10몇만 원 하죠? 뭐 20, 30 해 좋은 거. 아 그래요? 19살한테 그 정도면 한 달 정도는 아닌가? 엄마한테 큰일 났다. 뭐 뭐라고 변명해야 되는지 이제 큰일 났다니까 지금. 방망이 걱정하는 거야? 이제 뭘로 치지? 걱정이 태산이야 우리 아, 교원이. 얘, 얘 너무 귀여워. 얘. 오자마자 귀여워. 이건 내 거, 내 거 여기 올라갔어. 와, 근우 형 방망이 쓰는 거야? 간다. 역시 역시 근우. 역시. 자 소개 정도는. 고마워 근우. 주자 나갔을 때 이 이승현 선수의 투구가 중요합니다. 준현이 주자 신경 쓰지 마. 준현이 잘하는 거 있지? 잘하는 거 한번 해봐. 바깥쪽으로 멀리 빠지면서 볼넷입니다. 아 이러면서 용필이한테 이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도 죽겠네. 용택이가 뭡니까? 용택이가 박용택 선수라고 해주셔야 돼요. 저도 아차 싶었어요. 저도 아, 저도 아차 싶었어요. 아니 다 좋은 얘기 해주시면서 아니, 저도, 박용택 선수한테 저도 아차 싶었어요. 타임 내 막아주나. 김문호 라이트. 김문호 라이트. 서동욱 아웃. 김수현 센터. 야수를 교체를 하는군요. 아 근데 이대호는 자기인 줄 알고. 네. 아이가. 거의 거기 계세요. 왜냐면 우리 교원이가 이 공을 던져야 되는데. 네.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땀 씻는다. 김문호 빨리 뛰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